한알의 작은 콩알이 발효와 숙성을 거쳐 한국의 맛으로 탄생하는 순간 그 생산 현장을 엿보러 갑니다. 빙글빙글 정신없이 흘러가는 각박한 세상 속 든든한 한식이 책임질 장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된장, 간장, 고추장 유일무이 한국의 장을 소개합니다. 마 한국의 맛 이렇게 만든다잉겨. 한번 보러 갑시다. 먼저 된장입니다. 첫 번째 공정 콩전처리. 장차 귀한 된장으로 변신할 콩을 하나하나 세척하고 통통하게 불려주는데요. 바로 삶으면은 콩이 제대로 익지 않기 때문에 12시간 이상 불린 후 이제 삶아서 재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통통하게 불어난 콩은 진자기에서 뜨겁게 쪄줍니다. 보기만 해도 고소한 맛이 상상돼 얼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겠어요. 두 번째 공정 발효. 전국에선 한 300종류가 넘는 메주를 수매한 후 개대 분리해서 한국 입맛에 가장 맞고 향이 좋은 균주만 따로 뽑아내어서 개발했는 제품입니다. 이 청국장 균주도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 오랜 연구 끝에 전통의 맛을 내는 균만 분리해 사용하고 있답니다. 균과 혼합된 콩은 적정량 나눠 담아 발효실로 이동하는데요. 된장이 되기 위해 몸을 불리고 뜨거운 열기에서 고생했으니 앞으로 더 고생할 공들에게 3일이라는 휴식 발효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발효 3일차 과연 어떤 모습을 변했을까요? 아, 이게 입구가 이제 3일 된 콩입니다. 발효가 되면서 갈색으로 이게 변합니다. 이거 잘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약간 이제 이거 실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노랗던 콩은 어느새 까만 빛을 띠고 제대로 발효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젠 좀 메주를 만드나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그 사각 메주를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쪼개보면 이거 시커멓게 이렇게 그런 부분 메주 그쪽에 있는 성분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숙성 공정. 숙성실로 이동하기 전에 여러 재료들을 배합해 줄 건데요. 돌리고 돌리고 발효가 잘 된 콩에 소금과 된장의 맛을 내는 황국균을 넣어 골고루 혼합해 줍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이 균을 넣고 배합하는 과정은 된장을 생산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공정이라고 하네요. 전통 된장의 맛을 남향균을 투입을 해서 메주를 만든 이 공정이 저희 된장에 들어가야만 전통 된장의 맛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황국균이 콩과 골고루 혼합되면 숙성실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숙성기간을 거치면 완전한 된장으로 완성된다고요. 위아래가 골고루 숙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30일 정도 숙성기간을 거쳐서 바로 완제품으로 나가게 됩니다. 노란 빛깔과 꾸덕한 질감으로 성공적인 숙성 상태를 인증합니다. 중간중간 콩 나달이 살아있어 더욱 먹음직스러운 된장이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공정 포장. 이제 우리와 만날 준비를 해야겠죠. 용기 안에 한가득 된장을 담아주면 우리 된장 완성됐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미야, 국이 싱겁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간장 생산 과정 보러 갑니다. 먼저 탈지 대두를 손질합니다. 탈지 대두는 기름을 제거한 대두로 수분을 공급하는 침질을 거친 후 푹 자릅니다. 탈지 대두가 증자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요래 잡으면은 이렇게 덩어리가 됩니다. 요때 증자가 잘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엔 탈지 대두는 효소 생성과 숙성에 들어가기 전 꼭 넣어줘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째 좀 수상한데요? 곰팡이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누룩곰팡이라고 흔히 말을 하고 이걸 안 넣으면 저희가 발효가 안 됩니다. 자체가. 누룩곰팡이를 혼합한 후 배관을 따라 효소를 생성해주는 제국기로 이동합니다. 기계를 따라 내부를 들여다보니 그 크기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소가 생성돼가지고 45시간 후에 숙성 탱크로 들어가서 6개월간 숙성하는 그런 덫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다음은 저장 탱크로 이동합니다. 최대한 자연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6개월을 꼭 숙성 기간을 지켜서 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숙성되고 있는지 점검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한 2주 정도 된 간장입니다. 얼마 숙성되지 않아서 그런지 영 간장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2주 된 간장 덫하고 6개월 숙성시킨 그런 간장 덫입니다. 색깔 차이가 점점 까맣게 간장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압착 공정.
순수한 간장을 얻기 위해서는 6개월간 숙성된 간장 덫을 기계의 고압으로 꾹 눌러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군요. 보통 집에서 이제 메주 간장을 하면은 포에다가 그 메주 알갱이를 거르듯이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하고 비슷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8m 정도 되는 압착 통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압으로 무거운 추를 눌러주면은 양조 간장 원액이 나오는 그런 공정입니다. 이걸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여기 이제 요 누르는 힘의 압력이 한 80톤 됩니다. 고압의 압착이 끝나면 비로소 간장이 완성됩니다. 지금 나옵니다, 나옵니다. 지금 나올 겁니다. 빨리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24시간 동안 누르면서 간장이 나옵니다. 움직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흘러가지고 배 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관으로 나오고 있거든 간장이. 완성된 간장은 저장 탱크로 이동해 보관됩니다. 네, 맛봐도 됩니다. 맛이 좋을 겁니다. 6개월간 공들인 간장, 그 맛은 어떨까요? 되게 짠데요? 아, 근데 확실히 짠데. 예, 예. 통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깊은 맛이 좀 있지. 6개월 숙성을 거치기 때문에 깊은 맛은 납니다. 마지막 포장 공정. 어머니, 이번에는 간이 딱 맞을 거예요. 통 안에 시원하게 주입되는 간장. 정량 맞춰 가득 채워놓고 개수 맞춰 박스 포장까지 해줍니다. 드디어 진하고 깊은 향이 나는 양조간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매운맛 고추장 생산 공정. 첫 번째 재료 배합입니다. 먼저 적정량의 물엿과 소맥, 찐 밀살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밀살 국을 떼어가지고 무수한 맛과 강진 맛을 내기 위해 가지고 숙성실에서 지금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소금으로 만든 호남 양념까지 넣어 골고루 배합해줍니다. 그리고 고추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국산 태양초. 고운 색과 맛을 더해줄 고춧가루까지 팍팍 넣어주세요. 화면 너머로 한국의 빨간 맛이 느껴지는데요. 이 정도면 완성인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란 사실. 두 번째 살균과 마쇠 공정 이어집니다. 보신 분들도 살균을 해서 냉각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승 준비 중입니다. 살균 과정을 거친 후 마쇠기를 이용해 곱게 갈아줍니다. 고춧가루 제한 배갑니다. 좀 없이고. 그래도 거치면은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준비 과정입니다. 마지막 포장 공정. 한국인 심이 가득 느껴지도록 넉넉히 담아주세요. 공기를 빼가지고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묶어주는 거, 매듭 묶어주는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 번 돌려서 이렇게 꽉 묶어줘야 돼. 드디어 대한민국 매운맛의 근본 고추장까지 완성됐습니다. 모든 한국 음식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장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의 1등 공신, 한국이 사랑하는 명품 식재료 장. 명품 장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